네,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일본군과 경찰에 의해서 무고한 조선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정부의 공식 확인 피해자가 40명으로 늘었는데요. 당시 학살된 조선인 명단이 수록된 일본 진제시 피살자 명부를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검증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박인환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인환입니다. 네, 지난 1923년이죠. 우리가 흔히 예. 관동대지진으로 많이 알고 있죠. 예. 이 간토대지진. 그런데 이때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이 집단 피살로 무고한 조선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예. 간토 지방이라면 지금 도쿄하고 요코하마 중심으로 하는 소위 관동 지방이 됩니다. 네. 그 당시로는 큰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10만 명 이상이 인명 피해를 입고 건물은 뭐 거의 절반 이상이 붕괴되는 엄청난 도시 파괴 재난을 당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당국으로서는 민심이 아주 흉흉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 해결책 하나로 국경을 중심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됩니다. 네. 그 유언비어 퍼뜨리는 게 당시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일본에 있던 당시는 조선인이죠. 조선인을 네. 상대로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우물에 뭐 독약을 넣는다, 뭐 불을 지른다, 이 혼란을 틈타서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니까 네. 자경단이라는 민간단체가 이제 나서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선조들이 한 6천 명 이상이 집단 학살당한 엄청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2009년에서야 이 추도비가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 현재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추도비란 것도요. 네. 실제로는 그 정부가 세운 게 아니고 일본 정부가 다시 말해서 일본에 있는 봉선화회라는 민간단체가 도쿄에서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네. 그 추도비는 그전에 1973년도에도 한번 민간단체가 주도로 관동대지진 50주년 기념으로 그 조선인들 희생자 추도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일본 정부는 계속 그 방관하고 있고 보다 못한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하고 있던 것이 특징이죠. 네, 자 당시 집단 피살된 이 조선인 피해자 가운데 40명의 이름이 공식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예. 확인 과정이 있었나요? 예, 우선 기본적으로는 저희 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갖게 된 각종 명부 자료들 그리고 또 당사자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자료들 그리고 그 제적 등본하고 또 이번에 그 일본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발견된 그 명부를 일일이 주소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가족들을 만나고 증인들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대조를 하는 작업을 거쳐서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정확한 주소가 일제시대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은 확인 뭐 쉽지는 않죠. 예. 네, 그렇겠네요. 이게 90년도 넘은 일인데요. 예. 이 진상규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최종 예. 확인까지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예.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기구가 정부에서 이 조사를 할 만한 기구는 저희 위원회밖에 없는데 우리 위원회는 한시기구로 돼 있어서 네. 이번에도 조사기간이 뭐 1년 여로 짧고 그러다 보니까 한시조직에 따른 인원이나 조직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점 네. 기본적으로 명부를 대조하고 신분 사항들 조사하는 뭐 90년 전 하다 보니까 그 방대한 그 국가 자료들을 전부 뒤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일본에 있는 자료를 입수해야 된다는 네.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뭐 그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요. 당시에 네. 참혹했던 상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아까 자경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배경에는 일본 당국의 뭐 군대와 당시는 군국주의였으니까
그리고 경찰까지 동원이 되었는데 정식으로 뭐 유언비어 부포했다는 기물무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네. 눈에 띄는 대로 네. 죽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리고 불로 태우고 심지어는 그 시체 수습도 못하게 인근 강에다가 던져 넣어서 네. 강이 뭐 빛으로 물들고 했다는 뭐 그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이라고 유대인들 학살 사건 합니다만은 그 정도로도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6천 명 이상이 며칠 사이에 모살됐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위원장님 앞으로 예. 어떤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예. 그렇다면 이 공식 확인되는 희생자 계속 좀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286명 정도 명단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아주 오래된 53년도에 작성된 문서를 네. 확보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짧은 검증 기간, 조사 기간 때문에 영남 지역 중심으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아마 286명을 전수 조사를 하다 보면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나고 또 관련 자료를 더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면은 아마 9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훨씬 더 늘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일본 지역 사회의 무언의 압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예. 오래 지났고요. 또 유족들의 증언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향후 예. 진상 규명 어떻게 좀 크게 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결국은 당시 그 식민지 시대 우리나라를 잃은 당시이기 때문에 결국 자료란 것은 일본 정부가 사실은 자료가 많이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 실례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도 대부분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에서 입수한 자료들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분들은 일본 사학자, 그건 제일 교포입니다마는 네. 강득상 씨 같은 분들은 평생을 바쳐서 간도 대지진 학살 사건을 조사를 해서 네. 자료를 우리 측으로 많이 넘겨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한일 간의 협력해서 조사하는 것만이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아까도 이 한시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지금 위원회가 지난 2010년에 출범했는데 이 법적 예. 활동 기한이 올해 말까지라고 하네요. 예. 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활동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 예.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어떤 예. 작업이 좀 이어져야 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 명부 명단 같은 인적 사항은 개인의 신상 정보입니다. 개인의 네. 신상 정보는 공권력이 뒷받침되는 행정기관의 조사 기능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폐지가 되면은 행자부가 인수받게 되는데 행자부는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과 인력이 전문 인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고 네. 또 행자부의 안으로는 뭐 재단 같은 민간단체에 맡긴다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련된 신상정보는 민간이 접근할 수가 없다는 점 때문에 네. 사실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또 갈 길이 남아있는데요. 지금까지 활동하신 내용이 잘 좀 기록화되고 전달되기를 바라봅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었습니다.